자, 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이제 폭로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메르스 때문에 네. 많이 이제 묻혀 있거나 또 실제로 이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잘 또 감을 네. 못 잡겠어요.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우희정 교수님 모시고 탄저균의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 실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서울대 수의과 대학 수의학과 면역학 담당 면역학 교실 면역학 교실이요. 예. 뭐 의대나 수의대 수의과 대학에는 가장 기본적인 그 과목이 면역학입니다. 예. 면역학은 뭐냐면은 그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건강함을 유지하는 기능이고요. 네네. 뭐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밖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자기를 방어하는 것을 어떻게 방어하는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세균이건 바이러스건 혹은 뭐 암이건 이제 생명체를의 건강함을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연구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네, 그럼 이제 딱 저희가 네. 전문가분은 우희정 교수님을 딱 찍어서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국민들이 아직 탄저균 사태 위험성 잘 모르기도 하고 언론에서도 잘 안 다루고 거의 정부에서 이것이 그냥 별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또 소파 규정 개정 문제까지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개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탄저균 실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주권 문제 그리고 생존 문제랑 좀 직결된 문제인데 너무 얘기가 잘 안 나와서 오늘 직접 모시고 말씀 좀 드리게요. 그래서 우선 탄저균, 탄저병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부터 좀 말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탄저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아, 뭐 글자 그대로 이 병이 걸리면은 피부나 이런 게요 새까맣게 변해서 석탄처럼 이게 변하면서 이 피부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 연탄, 석탄과 같은 저는 이제 피부가 죽어 버리는 상황을 말해서요. 이게 뭐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도 이런 이제 공통적으로 감염되는 질병이죠. 그럼 이 균의 기본 특징이라고 할까요? 성질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거는 이제 저희 전문용어로 말하면 그람 양성 균인데요. 이 균은 가장 무엇보다 특징이라고 그러면 환경이 안 좋으면 자기를 보호하는 막을 만들어가지고 몇십 년, 심지어는 몇백 년이라는 그 보고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균들은 뭐 자기 조건이 좋은 막 분열하고 살다가 또 조건이 나오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이 균의 특징은 환경이 안 좋아지면 자기 보호막을 만들어서 몇십 년이고 그냥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라 자연계 내라면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 심지어는 뭐 옷에 묻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이 탄저나 이런 걸로 죽은 사람이나 동물을 묻은 그 무덤 안에서도 몇백 년 후에 살아서 다시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집트에 보통 이제 피라미드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아껴하셨다고 그러는데 탄저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뭐 옛날 우리나라에도 옛 무덤 같은 거 막 파다가 뭐 악령에 씌어서 죽었다든지 이런 게 다 이런 상황 중에 하나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자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아, 예, 이건 뭐 그냥 자연계 내에는 아주 맹독성 세균입니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몇 년 주기로 종종 발생이 보고 되죠. 주로 농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 내에도 감염되기 때문에 그리고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생이 깨끗한 곳에서는 당연히 발생이 적고요. 이 사진에 보면 이게 탄저균. 네, 뭐 전형적으로 이제 탄저균의 이런 막대기 모양의 균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좀 원래 이제 살아 있을 상태 뭐 그렇죠. 뭐 이거를 이제 염색한 거니까 이 자체는 죽었겠지만 보통 활동할 상태의 그 균을 이제 찍은 거고요. 그럼 이렇게 뭐 막대 모양으로 이제 활동하는 균인데 이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좀 자기 상황이 나쁘다.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형태를 취해요. 그래가지고는 이중막을 만들어서 뭐 이 캡슐과 뭐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아포 형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포. 예, 아포를 형성해서 이제 뭐 몇십 년이고 그냥 살아남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비활성화 상태인가요? 지금 뭐 활성화, 비활성화 얘기하는데 활성 탄저균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거는요. 예. 그건 살아있는 균이 들어왔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그거는 조금 전에
전에 보여드린 뭐 이런 형태의 균이 살아있는 균을 네. 이번에 국내에 반입을 한 거죠. 네. 물론 뭐 살아있는 균을 이제 나름대로 실험이나 뭐 여러 목적으로 이제 냉동시켜서 가져온 거지만 이건 활성화됐다는 건 이게 살아있는 균이다라는 의미고요. 그 비활성화는 죽었다고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무슨 화학 처리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고압멸균을 해서 죽인 놈이 이제 비활성화된 거죠. 그럼 지금 이 상태하고 아까 그 다음 네. 사진 상태도 활성화 상태인가요, 그것도? 그런 살아있다는 맥락에서 말하면 다 활성화된 겁니다. 네. 실험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균을 가져왔을 거고 아포라는 것은 그 환경이 안 좋을 때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얘네들이 장기간 토양이나 모든 뭐 건물 뭐 혹은 뭐 이런 일반 가구나 이런 걸 다 오염시켜서 몇십 년이고 존재할 때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동물이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한번 얘기를 네. 해주시겠어요? 뭐 이 고열 이제 일단 방금 말한 것처럼 이 탄저는 동물과 사람한테 같이 돌아오는 건데요. 네. 이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디에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경위를 통해서 올 수는 있는데 특히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된 균에 오염된 것을 먹었을 때 네. 그리고 이 균체를 호흡했을 때 그리고 피부에 묻었을 때 이 세 네. 가지로 오는데요. 증상은 다 다릅니다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고열이 나고 그리고 뭐 이런 이 가면 폐면 폐 피부면 피부 혹은 뭐 먹었으면 장관 네. 이런 게 다 파괴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게 나온 게 이제 이 피부에 접촉했을 때 상황인데 뭐 이렇게 됐을 적에 나타나는 거는 뭐 일단 초기에 나타난다면 이렇게 부종이 생기고 이 피부에 네네. 이제 묻었을 때 네네네 네. 이제 피부형이죠 네. 이제 부종이 생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탄 석탄 모양으로 이렇게 세포가 죽어버리는 괴저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피부형보다 더 위험한 것은 네. 호흡했을 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치사율은 90% 이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 죽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이런 이 먹는 형이거나 먹는 형도 뭐 치사율이 꽤 높습니다만 그래서 생물 무기로 개발할 적엔 대부분 가루 형태로 해서 이제 네네. 뿌리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게 피부에 묻으면 이거는 그냥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아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 질병이 신속히 진행되고 네. 또 뭐 이런 그 항생제 중에도 요즘은 뭐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나마 이제 치사율이 낮아진 거지 이 자체는 매우 치명적인 병이죠. 그래서 치료는 가능합니다. 그 농촌에서 주로 많이 나오면은 농촌 네. 그 가축들 네. 가축들이 이제 이게 됐다 네. 탄저에 노출됐다 그러면 몰살인가요? 그럼요. 그걸 그래서 소각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창령인가요? 언제 그런 탄저에 걸린 것을 이제 제대로라면 그걸 이제 소각 처분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걸 먹고 사람한테 발병한 사례가 있었죠. 네. 그래서 실제 사망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 상태에 있으면은 막 떠다니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이게 뭐 공기로 막 이제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어떤 사체나 이런 게 있을 적에 네. 혹은 그런 걸 뭐 가까운 마치 요즘에도 메르스 때도 뭐 2m다 뭐 60m다 네네. 얘기 나오는 것처럼 네. 요 이 반경 좁은 데서는 당연히 호흡으로도 올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는 이건 뭐 공중 전파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네네.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탄저는 다 먹어서 네. 생긴 장 탄저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이게 네. 이제 생물 무기로 되면은 그 호흡형 아주 치사율이 90에서 95% 다시 말하면 거의 에볼라 수준의 네. 이 위험성을 가진 균이 호흡형으로 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 탄저를 실험한다는 것은 매우 그 엄중한 그 시설이 필요하고요. 뭐 최소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그 1, 2, 3, 4까지 있는데요. 인간광우병이나 뭐 이런 게 3에서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정말 지독한 거. 이 탄저균도 자연계에 존재하는 탄저균에 비해서 무기로 개발된 탄저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레벨 4에서 이제 취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엄중한 방호시설을 해서 그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연계에 상존하는 균이라고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그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되고요. 더욱이 이게 무기화 과정을 통해서 아주 냉독성을 가진 그 균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이게 그 잠복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메르스처럼 뭐 네. 비슷하게 한 10몇일 얘기하던데 네, 한 일주일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은 나올 수는 있어도 이 치사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그럼 곧바로 이제 무기화 얘기를 네. 했는데 인위적으로 네. 이 단조균을 네. 사람들이 이제 뭐 배양을 한다든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무기화한다 네. 이런 것에 의미를 좀 얘기를 네. 무기화 과정이라 그럴까요? 네. 이 자연에 있는 거를 네. 뭐 어떻게 네. 해서 무기화하는 거예요? 뭐 이 무기화 과정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이미 1차 대전 때 그 무기화가 시작이 됐고 뭐 독일 뭐 일본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저기 뭐 40년대에 네. 나옵니다만 실제 영국 네. 예, 영국에서의 40년대 수준도 있었지만은 2차 대전 때 실제 탄저를 사용한 거는 일본이 만주에 이제 이 중국인을 네. 대상으로 이제 유명한 731 부대가 인체 실험을 통해서 도포한 사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해방 후에 미군이 이 731 부대의 이 자료를 그대로 옮겨서 1960년대에 미국의 아이오와 주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굉장히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이제 그거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개발된 이 맹독성 탄저균이 이제 에임스 스테인이라고 그래서 이 그 연구소 이름을 딴 맹독성 바이오 생물 무기 탄저균이 탄생하고요. 그러다 이제 닉슨 대통령 된 70년대 와서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무기 이런 생물 무기 너무 잔인하니까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제 금지 국제 기구에서 이제 금지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미국도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생물 무기 개발을 멈췄습니다. 생물 무기 금지 협약. 네, 협약에 네. 가입을 했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개발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그 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개발 사례도 있었고 소련도 뭐 79년도 이미 그 탄저에 의해서 이제 사고로 이제 발생한 건데요. 68명이 사망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소련에서는 80년대 중반에 와서도 이제 그 이제 그런 탄저에 대한 어떤 시설을 이제 마무리한다고 그래서 정말 막대한 비용을 사용했던 경우도 있고 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는 이 개발화 과정과 어떤 그 현황을 본다면 이 사실 가장 우리가 쉽게 기억에 남는 건 95년대 일본의 그 사린 옴 무슨 진리교가 네. 사린이나 화학가스를 퍼뜨렸는데 그 전엔 사실 시도를 했었죠. 이 안스락스를 탄저로 뿌렸는데 이들은 이제 전문가 집단은 아니니까는 네. 이제 별로 효과를 못 봐서 최종적으로 사린 그 유독가스를 퍼뜨리는 아, 탄저를 뿌렸는데 잘 안 돼가지고 예, 예. 자기네들이 그래서 이제 했던 사례가 있고 뭐 무엇보다도 아마 기억하실 거는 뭐 거짓말 미국의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만 후세인이 이 탄저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제 국제 사회의 동조를 얻어서 이제 침략했던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실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러나 이걸 뒤집어 말하면 국제 사회에서 어느 나라건 이러한 탄저를 이용한 생물 무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그것은 국제 사회의 공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침략을 해도 사실 나름대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정도죠. 네네. 뭐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그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균을 가져온 건데 네. 그 뭐 물론 이제 명분은 많습니다. 뭐 방어하기 위한 거다, 백신을 만들기 위한 많지만 그러한 위험성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당신이 왜 총을 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이 총은 언제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이런 살아있는 탄저균이 들어와서 실험이 된다는 건 국제사회에서 이 실험하는 나라를 침략을 해도 괜찮다는 그 상황인 겁니다, 지금. 네. 이거는 지금 뭐 그나마 미국이 들어왔으니까는 주변이 조용할지 몰라도 예전에 후세인의 국제사회에서 그 침략을 네, 할 때 네, 네, 네. 명분을 줄 정도의 상황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네. 네. 하, 미국을 침략해도 미국이 할 말이 없겠네. 그렇죠. 국제사회가. 네. 당신들이 이런 걸 개발하니까 우리는 당신 나라에서 네. 금지시켜야 되겠다라고 할 때. 네. 백악관 막 검색하고 그래. 그래야 됩니다. 이거. 그래. 이게 무기화 사례가 네. 이제 한번. 그 외 사례가 네. 이제
이제 그런 건 이제 어떤 국제 사회인 거고요. 실제 아까 오음 진리교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9.11 이후에 어떤 그 아마 기억에 새로울 겁니다. 이 편지 봉투에 네. 이 하얀 분말 가루가 포함돼서 이제 막 배달이 됐죠. 배달이 됐죠. 그래가지고 실제 뭐 이 그 당시 이제 펜타곤의 그 이야기로는 이런 것들이 진짜 군데군데 다 이런 데 막 만들어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도 모르게 이 편지 봉투만 여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도 사망했죠. 가루가 팍 그렇죠. 그죠. 가루란 건 우리가 뭐 눈에 보여서 확 퍼지지 않더라도 이거는 뭐 냄새도 없고 뭐 이 진짜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양에 전혀 우리는 감지 못하거든요. 그럼 봉투를 여는 순간에 이건 죽게 되는 거예요. 거의 실제 이때도 뭐 몇 분이 다섯 명이 죽었다고 네, 사망이 됐거든요. 그 이제 모든 좋은 의료 시설로 다 했어도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무기화의 한 과정,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차 대전 때부터 2차 대전 그리고 뭐 냉전 시대를 거쳐서 이 우리는 그냥 탄저균이라고 말하지만 생물 무기에 사용하는 탄저균은 이 독성을 강화시키는 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그 확보하고 있는 게 미국이라는 데 다 확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궁금해요. 이번에 탄저균이 살아있는 채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왜냐하면 이제 균도 여러, 우리가 그걸 주라고 부르는데 이 여러 주가 있어서 맹독주가 있고 아닌 것도 다양하거든요. 같은 균 안에서도. 네네, 맞습니다. 네. 우리도 뭐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번에도 과연 이들이 실험으로 가져온 균주가 무엇인지 사실은 정보를 요구해야 돼요. 왜 정말 에임즈 스트레인이라고 그래서 이게 60년대 개발된 맹독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분명히 더 개선됐을 겁니다. 이게 그렇겠죠. 예. 무기로서 정말 그런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로 되어 있지만 최소 우리 땅에 온 이상 그것의 정체가 뭔지 사실 밝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보는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죠. 이게 무기화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그 뭐 얼마의 양이면 얼마를 네네네. 죽인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그럼요. 예. 이제 WHO 세계 보건 기구에 의하면 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뭐 비오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만 일단 어떤 그런 특수한 거 말고 일반 환경 조건에서 최소 500만 명의 인구를 지닌 그리고 20km 평방미터 이 정도 도시에서 약 50kg만 땅 터뜨려서 부러뜨리면 그러면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할 거라는 보고서는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물 무기도 이렇게 이제 편지 봉투로 하는 어떤 소량 그러니까 일종의 테러의 형태고 네네. 폭탄 같은 건 폭탄 안에 이게 터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뇌관이 있으면 아마 어디 자료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뇌관이 있고 안에 균체를 담는 공간이 있어 이게 터지는 순간 이게 팍 터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사실 10kg 정도 담기 뭐 문제 없거든요. 흰색 가루 담아서 이 서울 상공에 누가 팡 터뜨린다. 그럼 몇십만 명이 그냥 죽는 겁니다. 그건 이제 WHO의 공식 보고서예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60년대에 개발된 수준의 네, 균주 그, 예, 그거인지 최근에 또 더 이제 강화됐으면 최근 거는 뭐 예, 그렇죠.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더 거죠. 더 강해졌으면 더 살상력이 더 높아지겠다. 네. 그러니까 생물 무기 개발은 이제 그런 맹독성 높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효하게 퍼뜨리나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까 폭탄의 형태냐 뭐 수중으로 보내서 어떻게 거기서 확산시켜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는 거죠. 뭐 이게 핵무기랑 거의 그렇죠. 뭐 얘기를 조금 미리 드린다면 이번에 이제 보틀리즘도 네. 우리나라 국내에서 실험하고 있는데 네. 보틀리즘 같은 경우도 그 거의 핵무기 뭐 2.5 메가톤 정도 위력을 10g에서 100g 정도로 낼 수 있다는 보고서 그것도 이미 2005년도 연구된 게 있습니다. 탄저보다 더 강력할 수 있죠. 예. 보툴리늄.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톡스의 네 보톡스의 원조. 원조. 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자연의 여러 가지 독을 잘 활용하면 약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게 나온 게 이제 보톡스 독, 네네. 신경독이죠. 이건 일종의 신경독인 거고요. 네. 호흡곤란이 돼서 죽고 막. 그러면 보툴리늄은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도 다 이 실험이 된다는 얘기, 실험 개발이 된다는 네, 그 정제돼 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아주 관리가 되죠. 그래 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는 저농도로 되는 거지 뭐 어떤 그렇게 뭐 무기 형태의 고지사율의 이런 건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구실이 네. 오산 기지, 용산 기지 뭐 네. 그리고 한 세 군데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돼 있죠. 네. 요즘에 이제 그 용산 기지 안에 그 실험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돼 가지고 그 네. 지역 주민들하고 시민 단체들이 매일 촛불 집회 하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주택가란 네. 말이죠. 네. 주택가 이런 실험실이 있다는 게 뭐 어떤 의미인지. 네, 이건 아주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더 크게 말하면은 이 이러한 시설이 외국 군대 즉 네.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보호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러한 그 주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외국 군대가 관리하는 상황의 시설이 시민들 주거 환경 한복판에 있다는 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보스턴에 있는 대학이 있어요. 근데 네. 거기서 환자나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아까 말한 생물 안전 등급 4 BSL4의 시설을 만들었어요. 대학 내에. 그랬을 때 논란이 생겼습니다. 주민들 이제 대학이니까 시내에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주민하고는 떨어져 있죠. 대학 안쪽이니까 거기에 이런 시설을 만들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결국은 이제 찬반 양론이 생겼고 그게 이제 그 2000년대 초쯤 들어와서요. 네. 그래서 이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도 그랬을 적에 결국 그 그 이제 연구나 뭐 이런 욕심 이런 뭐 무기 개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거꾸로 말하면 이번에 뭐 에볼라나 메르스나 이런 게 유행할 때 이거를 대체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만들되 그것의 관리와 그것의 어떤 안전 이 자체 이 관리가 모두 투명하고 관리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엄중하게 제대로 된 거를 국민의 합의 속에서 만들어진 사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BSL4라는 수준의 시설이 제대로 유지되고 제대로 관리되고 투명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이것이 대학이나 정부 기구에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그 안에서 무엇이 연구되는지도 모르고 더욱이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시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죠. 그렇죠. 네. 뭐 이번에도 살아있는 균이 와가지고 지멋대로 실험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상황도 그 자체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어떻게 된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이런 상황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것이 대학 내에 만들어질 때 그리고 그것이 꼭 탄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비 한 달째 뭘 연구를 하고 앞으로 여기서 뭘 하는 게 모든 게 공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적에 이 지금의 국내 상황은 이거는 전혀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뭐 한미 소파에서 그런 강제 규정이 없으니까 네. 자기들은 뭐 법적인 위반 네. 사항이 아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국제법적으로 위반. 그렇죠. 인간은 확실한 거. 그러니까 이게 생물 무기 금지 협약에서 이건 위반된 거고요. 그리고 더욱이 이제 살아있는 균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무기 개발에 활용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백신 같은 거 개발한다면 살아있는 균은 없어도요 요즘. 아 그래요? 네, 요즘은 DNA 백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살아있지 않은 걸로 유전자 정보만 가지고도 백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균이 왔다는 건 아무리 뭐 우리가 뭐 방어용을 만든다 대책을 한다 하지만 그거는 아까 말한 총을 들고 있을 때 아무리 지가 그런 뭐 내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이건 쏘기 위한 거였습니다. 아, 그거 중요한 네. 예, 지적이시네요. 백신 만들려면 네. 죽은 걸로 하면 된다. 아, 죽은 걸로 하면 되죠. 그리고 백신 자체는 죽은 걸로 실제 요즘은 첨단 백신 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네. 그런데 살아있는 균이 왔다는 게 왜 문제냐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거는 무기 개발이라고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시설이 결국은 지금 보도된 걸 보면 98년부터 운영이 돼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미국 내에서 아마 이게 생물 무기를 개발하는 건 최소한 대통령 차원에서 이제 금지하고 국제 협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국 세계에서 말 잘 듣는 곳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서 98년부터 이미 그거를 이 탄저 실험 시설을 이제 갖췄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이거를 그 당시 하면서 시설을 갖추고 실험해 왔고 근데 본격적으로 된 건 13년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13년도면 누구 때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마련돼 가지고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그게 협약이 되든 그 전에 정지 작업이 됐을 거 이명박 때 아마 이제 준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협약을 2013년도에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것을 마무리를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것의 일환으로서 이제 이런 그 생물 무기 이름은 이제 감시라고 하지만 네. 내용은 이제 뭐 균주를 가지고 다 미국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만드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거가 이제 그 협약이 2013년 10월에 맺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의 그 실행자가 미군이니까 우리가 미군을 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 앞에서 전혀 모르게 진행되게 허락한 거는 이것은 한국 정부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군 앞에서 저는 자 이런 시민이 가서 얘기하는 건 뭐 당연한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초점은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미군은 당연히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국제협약은 어겼지만 너희 나라에 대해서는 다 우리는 협약된 대로 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긋남이 없다. 그랬을 때 그럼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그걸 허락한 한국 정부죠. 네네. 그러니까 이 주피터 프로그램과 그것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공동 생물무기 감시 포탈 구축에 대해서 그 내역, 그 최소한 뭐 협약을 했다면 그런 정보를 최소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그를 좀 합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미국의 불법적인 생물무기 개발을 한국이 허용해 준 거고 그 실험장을 한국에 마련해 준 겁니다.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지만 미국이. 그러나 뭐 이런 생물무기 개발이 자행되는 공개하는 비밀일 때 그 장소를 마련해 준 게 한국 정부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아예 협약으로 만들어서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어제 이제 시민단체들하고 뭐 이렇게 법조계에서 네. 검찰에 이제 고발을 했더라고요. 한국 정부하고 주한미군 사령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그거 좀 지켜봐야 된다는 기대는 안 됩니다만 네. 어쨌든 한국 정부도 대상으로 이제 네, 그건 그 잘한 거예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이 그걸 제대로 수사해 줄 거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주피터나 이런 것이 바탕을 두는 소파 이거에 대한 철저한 그 재검토 이거는 진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땅에서 이런 실험이 진행된다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침입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겠네요. 네, 국제조에서 금지된 생물무기 살아있는 균이 너들이 실험하고 있다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침입을 해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미군 혹은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주둔하고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두 가지만 저 네. 추가로 일단은 이게 사람들이 페덱스로 왔다라는 거에 약간 황당해하는데 아, 네. 이게 자체 본질은 아니지만 네네. 일반적으로 면역학 하시니까 네. 뭐 그 세균 뭐 이런 건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세균 네. 뭐 실험을 해야 될 필요가 네. 있으니까 네. 이게 국제적으로 네. 이제 배송 운송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보통 균이라는 것도 이제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해가 없는 유산균도 균. 예, 네. 유산균도. 그래서 이런 균 같은 건 국제 이제 과학자들 간에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균들은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적에 일반 균들은 이제 이제 그런 당연히 그건 생물학적 제재라고 해서 표시 다 엄격하게 관리가 돼요. 그래서 그건 페덱스나 이런 것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법정 전염병균 이제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관리할 이 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허가제가 돼서 그걸 특별한 관리 체제에서 올 수 있어요. 그것도 페덱스도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건가? 그렇죠. 그건 다 받아야 돼요. 그걸 보내는 측이나 하는 측이나 그리고 이런 생물무기 이거는 금지됐습니다. 이건 올 수가 무조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질 않아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페덱스의 형태로 왔다는 거 뭐 페덱스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페덱스는 뭐 정말 다양한 그거를 다루기 때문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슬그머니 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최소한 법정 전염병인 거는 페덱스가 이 해당국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받는 나라에다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페덱스가 이제 수출국에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건 이런 생물무기 아래 이제 법정 전염병균 그것보다 네. 낮은 거지만 연구를 해야 되는 거는
페덱스가 가져와서 당국에 보고를 합니다. 이게 뭐가 왔고 얼마 양이 왔고 뭐가 다 오게. 그러니까 사실 일반 분들은 페덱스로 왔다 해서 놀랄 거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페덱스를 가져왔으면서 국내에 전혀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 그 질병관리본부가 오산기지에 방문을 했는데 운송장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페덱스도 처벌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건 페덱스가 국제 간의 운송을 하기 위해서 각 나라다 그 협약을 맺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실제 영과기에서 위험한 걸 가져올 적엔 다 허락을 받고 페덱스가 가져와서 그걸 정부에 다 또 얼마 왔다 허가대로 들어왔다 이게 다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투명하게 관리가 돼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페덱스로 왔는데 페덱스 그 짓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페덱스가 올 때 그 소파 규정에 예를 들어서 저 이번 협약에 의해서 얘기를 안 해도 된다면 그거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라면 페덱스의 기본 이 틀을 해당 국가 맺은 규약을 어기려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건 페덱스가 아닌 다른 그 배달 업체를 선정해놨는지도 몰라요. 다만 저는 그 규약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물질을 보고 안 해도 된다는 게 한미 양국의 협약에 있다면 그건 페덱스가 보통 이런 균을 가져올 때 취하는 거를 안 해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페덱스하고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제대로 그게 논의가 돼 있는지 이건 검토할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 말한다면 페덱스의 책임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균이 왔을 적에는 그 반입하는 나라에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법정 전염병균은 양쪽에 허가를 맡고 신고를 하고 다 가져오는 건데 이거는 뭐 신고할 필요도 없고 다 마음대로 미군이 가져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페덱스를 이용을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남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민간 페덱스가 와도 되느냐라는 질문은 여전히 내용에 따라서는 유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기본 어떤 틀에서 보면 페덱스도 이런 균을 가져오면서 이 우리나라 정부에 전혀 보고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죠. 네. 이게 그 활성화돼 있든 안 돼 있든 간에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는 활성화됐다 안 됐다 전에 이런 법정 전염병균이나 이런 거는 이게 법정 전염병균이 움직입니다. 죽은 상태로 갑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갑니다. 이게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네네. 아 이게 중요하네요 지금 보니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인데 민간 페덱스 어떻게 왔냐 이렇게 하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올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담고 있는 의미는 다양한 층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그거를 판정하려면 현재 이 한미 공동 생물무기 감시 포탈의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생물무기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도 된다는 규정을 봐야만 제가 그건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좀 어렵죠. 네네네. 그걸 봐야 되겠고 네. 그다음 일반적으로는 보통 페덱스가 각국 나라마다 다 이거 있죠. 이거 국제법 차원으로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사기업과 국가 간의 계약? 그건 아마 페더럴 익스프레스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국가의 허가 그 나라의 그 페덱스가 들어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그 맺은 네네. 그 협약에 갈 겁니다. 네,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예외 규정을 받았는지 특별하게 그렇죠.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네. 아마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전 현재 왜냐하면 이거는 미군과 한국군 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 비밀리 들어와야 돼서 이거는 이제 그 국제 간의 외교 루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균이 이렇게 허가 없이 위험균이 그냥 미군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으려면 제가 추정하기에는 페덱스가 아니라 그 미군의 어떤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페덱스로 들어온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네. 거꾸로 말하면 그 정도로 이게 느슨하게 이런 것들이 지멋대로 이 우리나라에 오고 가고 한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주한미군 관련 단체에서 일하신 분과 인터뷰했는데 그런 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한미군으로 모자를 쓰고 이 깽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에 그리고 그거 미국 그 화물을 통해 가지고 뭐 마약 같은 게 막 들어오고 이런다는 거죠. 아,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도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네, 네. 또 특히나 이제 뭐 이라크 주둔 미군이 순환 배치 하잖아요. 네, 이라크에서 네. 뭐 한국을 올고 한국에서도 가고 이런 거 순환 배치 어디서 누가 왔다 이런 거에 전혀 통보할 의무가 없고 통보를 안 한다는 거죠. 그건 완전히 자기네 동네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거 뭐 간단하죠. 그게 문제일까 아마 제가 보기에도 현재 이 우리나라에서 페덱스가 이거를 이런 것을 우리나라의 정부에 보고 안 하고 미군에 전달한 것에 대해서 이건
면허 취소나 해도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보고되지 않고 가려면 미군 루트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페덱스로 왔다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페덱스가 국내 활동 영업 정지를 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죠. 다만 올 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 네, 어떻게 네, 왔냐라고 네. 믿지만 올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양국에 투명하게 다 모든 게 신고되고 보고돼야 돼요. 네. 한국 정부에다 그거 물어봐야 되겠네요. 물어보겠죠. 뭘 받았는지. 네. 네. 당신네들이 그리고 이게 그 이런 식의 형태로 전달을 페덱스가 가능한지 그 협약이 있는지 아마 없을걸요. 이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아,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아, 예. 하나 이제 추가로 안 되니까 네. 보톨리눔 아까 네. 이제 요 그림으로 네, 한번 더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 저 보톨리눔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대 간균이에요. 그래서 저것들이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 형태가 소세지도 오염되고 막 이랬고 또 형태도 강균이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벌에 쐬여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또 봉침 치료라고 해서 관절염 낫기도 합니다. 네네네. 봉침으로. 네. 그래서 이 균이 이제 이것도 원래는 그렇게 뭐 맹독성으로 이제 사람한테 죽이긴 해도 뭐 무기까지는 안 되는데 이 네. 독소를 정제하고 무기화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것들은 이 의약품용으로 네. 아주 독성이 낮으면서 살짝 신경을 마비해서 이게 펴지고 막 이런 형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생물 무기로서의 보틀리눔 톡신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이것도 자연 상태에 있는 균인가요? 아 이것도 모든 균은 자연 상태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탄저균보다 독성은 더 강한데 무기화된 보틀리눔 독성은 네. 더 강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얘가 또 아까 이제 탄저균은 자생력? 네. 자생 자기 보호력이 오래 있는데 버티는 거네. 얘는 그렇진 않은가 봐요. 네, 이거는 제가 보틀리눔은 별로 잘 모르겠지만 아포 형성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탄저균이 이제 생물 무기를 또 손쉽게 정 이제 테러리스트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균을 키우기는 쉽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네, 이거는 뭐 일반 뭐 생물학 교실 네. 고등학교 생물학 교실에서도 키울 수 있어요. 일반 일반 배지에다 넣고 키우면. 네. 뭐 충분히 키웁니다. 공기를 좋아하는 네. 그람균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배양 세균 아무 균 하는 키우는 걸 네네. 베이지에 넣어서 그냥 따뜻하게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키워서 양을 늘리는 건 이제 너무나 쉬운 일이고 뭐 고등학교 시설에서 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들을 이제 소위 생물학적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 흰 분말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과정은 그 실험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고요. 아주 철저하게 방어되는 데서 해야 되지만 이 균 자체를 양을 얼마나 쉽게 만드냐를 묻는다면 이건 아주 쉽게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균을 네. 이렇게 일반 상태에서 이제 배양을 했어, 네. 양을 네. 늘렸어요. 네. 이걸 사람들한테 네.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 가능하죠. 안 좋잖아요. 이게 네. 치사율이.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제 양을 쉽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 이 균 자체가 당연히 뭐 이렇게 이 자라나는 거를 네. 우리가 막 만지거나 네. 뭐 특히 상처가 있을 때 혹은 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이 피부 같은 거는 건강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막 또 막 감염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두려워할 건 없는 거고요.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되겠는데 네. 이제 그 하여튼 미군이 탄저균 뭔 실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죠. 아, 근데 이제 들어온 거 보면 우리가 추정하면 그래요. 왜냐면 98년대 시설을 만들어서 네. 생물을 개발하는데 제가 추정하기가 아마 새로운 균주가 왔을 겁니다. 새로운 균주라면? 네, 이제 개발된, 더 개발된. 업그레이드 된 거. 네, 왜냐면 2013년대 PCR 기계를 들여왔다고 그러거든요. PCR이면? 네, PCR이라는 건 유전자 증폭 기기입니다. 유전자. 증폭. 유전자를, 이제 조금 있는 유전자를 막 네. 복제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왕창 만들어내서 아, 여기 어떤 게 있구나를 아는 기계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뭐 우리 생물과학에서 늘 쓰는 기계예요. 근데 유전자를 증폭하는 건데 이게 그 유전자 증폭 기계를 2010년에 들어와가지고 이거 아마 이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시스템을 테스트해서 이번에 활성화된 탄저균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유전자를 살해낸 상태에서 얼마까지 증폭하고 얼마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가인데 이게 기존의 거라면은 굳이 98년도부터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새로 왔다는 건 아마 60년대에 개발된 맹독성의 에임즈 균주보다 그 후에 개발된 아주 신형 균주가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유전자 측폭기라는 그 자체는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건 많은 생명과학 시설에 시설하는데 굳이 그 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이번에 새 균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균주의 정체가 사실은 굉장히 새로 개발된 신형 탄저 그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WHO에서 발표했던 그 독성보다 더 아, 그럼요. 강한 생물 무기는 계속 강력해지고 있죠. 네네. 뭐 이 보틀리즘도 의학용으로 쓰는 것에 비해서 생물 무기로 쓰는 건 뭐 독성이 더 다른 이 균주가 아니 다른 거죠. 네네. 아, 일반적인 데이터를 생각하면 네. 안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무기입니다, 무기. 근데 이 사실을 밝히셨는데 이제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생각하면 어떤 맥락에서 은유라도 핵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탈핵과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핵 항모가 그냥 쑥 들어왔어요. 그렇죠, 부산에 들어왔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일본만 해도 거기도 탈핵과 비핵을 얘기하는데 핵 항모가 오질 못합니다. 국민들이 반대. 우리가 네. 탈핵과 비핵을 말하는데 어떻게 핵 그 항모가 마음대로 오냐. 그래서 미군도 거긴 못 들어가요, 제대로. 야단법석이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쑥 들어와요. 전 그걸 보면서 국내의 어떤 이 탈핵과 핵에 대한 어떤 인식과 이게 같은 맥락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물무기가 우리나라에 마음대로 들어오고 연구시설이 있고 실험이 된다는 건 여기 핵실험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제적으로 이 짓을 한다 그러면 막 침략을 해도 다 납득하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 핵이나 이런 건 뭐 금세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생물무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다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은 실험실 그죠? 그렇죠. 규모로 그렇죠. 보면 아주 뭐 10g만 만들어도 몇만 명 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핵시설 같은 건 만들려면 눈에 확 띕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금세 나타나지만 이거는 같은 맥락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아주 소규모로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말하면 핵 연구시설을 우리나라에 만든 겁니다. 얘네들이. 지나라에서 못하니까. 네네. 그만큼 지나라에서 하지 못할 만큼 이게 국제적으로 위험한 일이고. 근데 이거가 지금 바로 우리 사는 동네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국민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요. 사실 뭐 메르스라는 것도 참 우리 사회에 충격이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이건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전혀 관리도 안 하고 허락하고 있다는 거. 심지어 이런 이거보다 훨씬 무기가 아닌 균주도 다 신고하고 보고하고 확인되고 투명해야 될 그런 업체가 마음대로 들고 들어와서 여기 전달하고 있는 상황도 관리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 또 우리 정부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간단히 요약하면 핵 폭탄 시설을 우리 도시 한복판에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 이게 들어보니까 이제 네. 그 해야 될 것도 많고 네.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다시 이제 이게씩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페덱스나 해병 내용 뭐 이런 걸 네. 한번 더 취재를 좀 그거 좀 예, 좀 네. 한번 알려주죠. 그럼 네. 정확히 이게 어느 수준인지 뭐가 했는지 저도 좀 공부하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미군 탄저균 실험 위험성을 주제로 해서 우리 우희정 교수님과 특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